BJ 뭉치의 따라하는 장차차가 오늘은 42번째 방송, 9월 12일입니다. 42번째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 협회 OJT라고 하는 교육방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에 우리 협회장님이 너무 열과 성을 다해서 강의를 하시다 보니 벌써 몇 주째 그냥 방송이 늦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OJT 교육 끝나고도 충분히 준비하고 방송을 제시간 할수 있었는데, 요즘은 칼같이 시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우리 협회장님이 좀더 많은 걸 알려드리려고 노력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걸 무조건 싫다고 할수 없죠. 그죠? 야간수당이요? 네, 우리 연합회님이 야간수당 주고 계시잖아요. 별풍선.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네. 저희 전문위원이라는 일 자체가, 밤일이 많아요. 예, 이제 낮에 상담을 다니고 밤에 이제 그 문서 작업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밤에 일하는 것들 익숙합니다. 예, 오늘도 오전에 오늘은 강지연 의원하고 오전에 상담을 나갔었고요. 네, 오후에는 또저 최주환 의원이라고 하는 분하고 시흥으로 이제 상담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한 업체, 오후에 한 업체 두 군데 업체를 상담하고 왔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정부 자금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문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초보 전문위원들, 초보 R&D 지도사분들이 처음 이제 기업을 방문했을 때 상담하기 어려우실 때 제가 좀 오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서 같이 서포트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담을 같이 나가고 있고요. 그 지지난주에는 경북 성주도 갔다 왔고 대구도 갔다 왔고 다음 주에는 대전에 있는 업체를 상담하러 같이 가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빨리 뉴스 시작하는 얘기죠. 그만하고. 알겠습니다. 첫 순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사드 반대 운동 아니고요. 저희는 정책자금 관련된 뉴스만 다루고 있어서 6대 은행, 네. 국내 주요 6대 은행이 올 추석을 앞두고 61조 5천억 원의 특별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 추석이 벌써 열흘이나 쉬잖아요. 그죠? 추석을 오랫동안 쉬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칠치님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추석을 연휴 동안 오랫동안 쉬면서 소비를 촉진하여 이제 자금이 돌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돈을 쓸 사람들한테 돈이 있어야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운전자금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게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융자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은행들은 지난 추석보다 12조 9천억 원을 더 많은 12조 9천억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치님. 감사합니다. 네. 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고요. 61조 5천억 원의 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출이고요. 네. 대출을 해서라도 자금을 이제 지원해서 이 운전자금이 결국 뭡니까? 그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지원되는 돈이겠죠? 추석 선물 이런 것들 네네 이런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뉴스고요. 다음 뉴스는 무엇일까요? 중소기업 벤처부 중기부는 실패 기업인을 제도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창업을 했다가 잘안 됐을 경우에 그 연대보증이라는 제도들 때문에 그 재창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외국,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빌게이츠나 페이스북의 이런 사람들이 보면 대표들 보면 첫 창업에서 성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창업했다 실패했다 다시 창업했다 실패했다 하는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실패와 그러니까 우리가 에디슨이 그랬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고
계속 실패하고 다시 재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성공이라는 게 따라오는 건데, 우리나라는 실패하게 되면 다시 재창업하기 굉장히 힘든데, 중소기업 벤처부가 실패 기업인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번 모집은 총 100명 내외를 선발한 예정인데요. 유망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재창업자를 발굴해서 재창업 교육을 하고 사업화 지원해주고 멘토링 및 연계 사업 지원을 해서 재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선정이 된 업체, 재창업 기업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총 사업비 70% 이내에서 1억 원이니까 총 사업비는 더 되겠죠, 그죠?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데스크채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이제 이 시청자분들께 자기들끼리 인사하고 제 뉴스를 안 들어요. 중소기업 벤처부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중소기업 기술 혁신 포럼을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포럼의 발제를 맡은 제조업 혁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인 토마스 그리즈와 독일 아행공대 교수가 독일 인더스트리 4.0 정책의 성과와 시사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혁신을 위해서 제조업과 ICT 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건보 이사님도 4차 산업혁명의 이런 거에 대해서 중소기업과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고요.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죠? 예. 얼마 전에 어느 분의 이제 카스에서 봤는데요. 네. 아, 100개구나, 100개. 와,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저 계속 혼자 떠들게요. 예, 발품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저 지방에 어떤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 들어갔더니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입구에 주문하는 기계가 있어갖고 이제 약간 일본은 일본식처럼 메뉴를 선택하고 신용카드 결제하면 번호표가 나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이제 주방에서 음식이 나오고 갖다가 먹고 갖다 반납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이 어디서 있냐? 동네 식당에서도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이라는 게 발전이 되어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조만간 조수떡볶이도 입구에서 카드 결제하고 받아서 갖다 먹고 반납하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물론 그렇게 되면 알바생들은 줄겠지만, 그럼 우리 연합회님은 더 좋으려나? 알바비가 주니까? 하여튼 이런 주변에 4차 산업혁명이 도입되는 것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들이 보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부산시는요. 네.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에 글로벌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산시 중소기업의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이나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시죠? 예, 미국인 아마존 사이트에 입점하는 것을 지원한답니다. 어떻게 지원할까요? 입점 설명회를 했네요. 그죠? 오늘이네요, 오늘. 오늘 오후 2시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아마존 입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수출시장 진출을 꿈꾸는 부산 지역의 소비재 중소기업들에 나 창업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창업 희망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아마존에 입점해서 물건을 팔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누가 설명했습니까? 아마존 서비스즈 코리아라고 하는 아마존닷컴의 한국 법인이죠. 예, 거기서 한국 자회사네요. 그죠? 아마존 서비스즈 코리아.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입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입점에 성공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겠네요. 그죠? 오늘. 그죠? 감사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수가 조금 이상하네. 18개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경기도는요. 제4회 업창조 오디션을 개최합니다. 업창조. 업.
예, 일 업, 예, 업을 그리고 영어로 UP 업, 네, 창조 오디션 하는 거죠. 스타트업 창조, 스타트업 오디션을 하는 거고요.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이 업계 전문가와 투자자 앞에서 사업 모델을 설명하고 사업성을 검증받는 오디션입니다. 올해는 벌써 세 번의 창조 오디션을 통해서 17개 기업이 업계 전문가와 투자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투자자들. 그래서 하는데 이번 네 번째 창조 오디션은 10월 31일, 다음 달이죠. 경기창조혁신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해서 투자자를 준비하고 투자를 받기를 준비하고 있는 IR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네. 경기도에 문의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업체는 서울 업체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겠네요. 경기도에 있는 업체 중에 투자 받을 만한 업체도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이번 충청권입니다. 충청권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의 구매 상담회를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판매전도 있네요. 청주에서. 네. 오는 11일부터 엊그제부터 사흘간, 예, 내일까지 현대백화점 충청점의 토파즈홀에서 충청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지원을 위한 충청권 우수 중소기업 구매 상담회와 특별 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제 충청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나올 거고, 이게 이제 행사는 빅바이어와 1대1 상담 방식을 하는데, 이 빅바이어가 누구냐? 네, 빅바이어가 누굴까요? 그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공영 홈쇼핑 등 국내 유명 유통 벤더들이 참여 계약급들과 개별 상담회를 하는군요. 네. 분식점 지원해주는 사업은 있죠, 가끔. 네, 융자 지원이나 뭐 이런 게 있다고. 우리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네. 다음 뉴스는요. 경기도가 추석 자금난 중소기업에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경기도는 5일 추석을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200억 규모의 추석 특별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업체당 5억 원까지 지원하면서요. 1년 만기 상환으로 경기도 1%포인트 이자를 지원합니다.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받고요. 경기 신보, 경기 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우리 저기 연합회님도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이죠, 그죠? 네, 거기까지. 다음은요. 아산 나눔재단의 마루 180이라는 곳에 입주를 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산 나눔재단 하면 어디가 생각나나요? 아산? 아산병원 어디 거죠? 아산 나눔재단은, 예. 아산 나눔재단은 창업지원센터 마루 180이라는 곳에 하반기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설립 5년 이내의 기업으로 직원 수 최소 2인 이상, 최소 2명 이상인 직원을 갖고 있는 최대 16인 이하의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을, 네. 입주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사무 공간에 수면실, 휴게실, 회의실 등 기타 부서실로 부대시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설립한 지 5년 이내의 기업들은 한번 도전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현대에서 만든 거니까 얼마나 잘돼 있겠어요. 요즘 제가 이제 상담을 다니다 보면 이제 옛날과 달리 이제 사무실이 아니라 이렇게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데서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일하시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그 근처인 다른 업체들과 이제 그 같이 협업도 많이 잘 되고 되게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모이게 되면 다 창업 기업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이 마루 180도 제가 한번 방문해 보고 싶네요. 방문해가지고
한번 거기 있는 업체들과 저도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예, 다음 소식은요. 협회 소식입니다. 저희 코테라 뉴스고요. 저희 코테라는 2017년 제13회 기업 R&D 지도사 자격 검정 시험을 시행합니다. 네. 저기 R&D 지도사 자격증 딸수 있는 시험을 시험한다는 거고요. 10월 10일이네요. 그죠? 10월 10일. 네. 10월 10일, 잠깐만, 10월 10일이, 잠깐만요. 추석 연휴가 언제까지죠? 추석 연휴가 언제까지죠? 혹시 추석 연휴에 시험 보는 건 아니겠죠? 텐인텐데이 예. 연휴 끝나고 시험 보는 거라고 하면 연휴 끝나고 네. 오늘 저희 시험 신청을 받고 있던데 보니까 오늘 OJT 오신 분들 시험 신청 하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연휴 내내 시험 공부하겠네요. 그죠? 아유. 어쩌다 날짜도 이렇게 됐을까. 네. 하여튼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은 진행이 되고요. 필기는 10월 10일 그리고 실기는 10월 12일 날 진행을 하는 시험을 보네요. 네. 이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이제 기업 R&D 지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겠죠. 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시험에 합격을 해서 저와 같이 이렇게 컨설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이제 기업 소개입니다. 오늘 어떤 재미난 스타트 기업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디저트픽이라는 회사입니다. 디저트픽. 예. 드라마를 찍어서 디저트를 파는 기업 디저트픽이라는 회사입니다. 왠지 그 사진을 보면 굉장히 자유분방한 회사 같죠? 그죠? 디저트픽이라는 회사는 디저트를 선정해주는 그런 곳일까요? 어떤 회사인지 볼까요? 네. 디저트픽은 2014년도에 디저트의 맛집을 소개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시작한 회사예요. 페이스북에 출판했고요. 이건 출판 아닌데요. 지난주에 출판했고요. 디저트픽이에요. 디저트픽. 출판이 어딨지? 출판이란 말이 있나? 아 밑에. 아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건 지워야죠. 오타가 안 지웠네. 네. 아, 우리 연합회님 눈도 좋아. 네. 디저트픽이라는 회사는요, 페이스북에서 이제 디저트 맛집을 소개하는 페이지로 2014년에 시작한 페이스북 페이지인데요.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디저트픽이라는 회사가 된 건데, 이때 페이스북 페이지를 시작했을 때 구독자만 17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구독자 17만 명. 예. 지난번에 했던 소개했던 여행 그, 여행 그 여행사 이제 그 여행 그 해주는 회사도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팬을 모으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요 고객을 확보하면 잠재 고객을 확보하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이제 최근 들어 보면 페이스북은 다 이제 다 광고를 통해서 회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이 회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 코테라도 적극적인 광고를 통해서 이제 그 정책 자금에 관심 있는 기업인들을 코테라 페이스북 페이지에 모집을 모아야 할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구독자를 유치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정식 서비스를 올해 7월에 시작한 거고요. 어떤 걸한 거냐면 예, 그 메시업 엔젤스라는 데서 투자도 받게 됐네요. 그죠? 이제 그 디저트를 소개하는 웹 드라마를 만드는 MCN 기업이에요. 예. 디저트를 소개하는 MCN 기업인데, 예. 되게 재밌는 건요. 이 디저트픽이라는 회사의 대표님이 최세진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이 군에서 홍보 전문 장교로, 홍보 전문 장교, 군에서 홍보하는 이제 잡지를 만드는 편집국장으로 일을 하셨고, 2015년에 그 삼청동에 보라라고 하는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셨대요.
보라라는 디저트 카페 운영했고, 그 카페에 디저트를 알리려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제 시작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 페이스북 페이지가 너무 잘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보라라는 카페는 되게 유명했던 카페인데, 그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꼭 가는 카페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라라는 카페는 본의 아니게 이제 동남아로 이제 프랜차이즈 진출도 하고, 동남아에 지점도 내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카페 자체로도 이미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이 남아있는 페이스북을 갖고 페이드가 뭐랄까 하다가, 이제 디저트를 소개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디저트 소개하는 회사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그 페이스북 그 페이지에 입점을 하는 거예요. 입점을. 예, 그래서 이제 가산동에 있는 디저트 맛집이 입점을 해가지고 거기서 판매를 하고, 그 판매에다는 수수료를 이제 받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된 건데,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당당님, 네. 방송 좀 들어주세요. 초콜릿이랑 막 이런. 아,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두 분. 네.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입점 상품을 판매하고 거기다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PB 상품이라고 하죠. 디저트 PB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디저트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있고, 이제 B2B로 케이터링 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매출이 제일 가장 큰 거는 입점 상품을 판매하는 수수료 모델인데, 여기는 직접 배달도 한대요. 직접 배달도 하고서, 여기에 보면 평소에 그사 먹기 쉽지 않은 그런 다양한 디저트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네. 케이크 전용 배달 이런 것도 있어서 많이 팔고 있고요. 나중에는 매장이 없어도, 떡볶이 매장이 없어도 여기 입점해서 매달 물건을 팔아서 팔수 있는 유통 종합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그 디저트 픽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데, 여기 말씀드린 이유는,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별풍선 감사하고요. 예. 이렇게 이제 그 잠재 고객의 네트워크를 확보를 하고 있으면 무엇을 팔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행 회사도 그 페이스북 파트너가 프라이빗 브랜드,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 상품이죠. 예. 왜 이제 홈플러스 같은 마트에 가보면 똑같은 우유인데 홈플러스 우유가 있죠. 홈플러스에 파는 우유가 있는 것처럼 자체 브랜드 상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PB. 네. 똑같은 떡볶이인데 연합회 브랜드 떡볶이, 예. 연합회님 떡볶이 뭐 이런 거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죠. 안양 비산동에 가면 먹을 수 있는 연합회 떡볶이 뭐 이런 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오늘 소개하는 회사는 디저트 픽이라는 회사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시작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분은 되게 사업운이 좋은 것 같아요. 카페랜드도 잘 되고 디저트 픽이라는 회사를 만들어도 잘 되고. 예. 다음 코너는요, 아이들 상품을 소개하는 이런 제품 어때요? 라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제품 바로 이겁니다. 네, 뭘까요?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전기 롤러브레이드, 오프로드 롤러브레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 롤러브레이드라는 얘기 뭐죠? 내가 발을 구르는 게 아니라 전기의 힘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인라인이죠. 네. 근데, 딱 보면, 그림 사진에 보면은, 이제 인라인 밑인 바퀴가 탱크에 캐터필러 같은 걸 달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캐터필러 같은 걸 달려가지고 전기의 힘으로 혼자 가는데, 이게 평지만 가는 게 아니고 비포장도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네, 흙길과 산길을 달릴 수 있는 그런 롤러브레이드입니다. 네. 이제 그 기울어지는 네 바퀴 전기 자전거 EV4라는 제품이 되게 인터넷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이걸 만드신 폴란드의 잭 스코프스키라는 분이 비포장 도로에서 일어선 채로 달릴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한 겁니다. 이거를 왜 개발했냐면, 이분들한테 가방에 휴대할 수 있는 이 개인 이동수단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대요. 그래서 만들게 됐고요. 신발 뒤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이 배터리가 모터와 제어기를 달려서 방향도 바꿀 수 있고 속도를 낼수 있는 건데, 한번 충전하면 최고 15km 그러니까 한 시속 15km로 약 2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시간 정도는 충분히 달리겠네요, 그죠? 오프로드를요. 속도는 케이블 연결된 핸들들, 그 손에 달리는 제어기를 통해서 속도를 빨리 가게 되고 천천히 가게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무게 제한이 있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 자체도 이게 꽤 무거워요. 이 바퀴 자체가 캐터필러가 달려 있는 거라서 이 롤러블레이드 자체가 5kg나 된대요. 5kg. 휴게 수리하기는 만만치 않지만 남자분들이고 산길을 달리려고 하면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죠? 방향 전환은 회전하는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오프로드 롤러블레이드 현재 1,400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싸죠. 1,400달러면 얼마입니까? 한 120만 원 정도 하죠. 그죠? 동영상은 없어요. 오프로드 롤러블레이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타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네. 요 제품이고요. 이게 보시면 박혀 있고 여기서 또이 오프로드 말고 일반 평지에서 달릴 수 있는 전기 롤러블레이드도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다음 순서는요. 우리 연합회님이 가장 좋아하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빼고 네. 유용한 정보를 모아왔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잠깐 한 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고요. 한주 쉬는 동안 제가 새로운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유용한 정보라는 코너고요. 정신일 카페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네. 올한 해, 네. 주요 3대 정책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금융기관이죠.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보와 기보라고 하죠. 이곳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이, 운영한 자금이 총 250조 규모라고 합니다. 무역보험공사에서 주는 게 156조 원. 무역보험공사는 뭘 하죠? 네. 그 무역 그 수출계약서 같은 거 갖고 이제 해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신보, 신용보증기관에서 대출해주는 것도 보증서 써주죠. 그죠?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해주는 것도 20조 원. 총 250조 원의 규모의 보증을 써주고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운영하고 있죠. 그죠? 한해 동안 이제 그 융자로 지원되는 금액이 규모가 이 정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져와봤고요. 다음 유용한 정보 무엇일까요? 올한 해, 2000, 그러니까 올한 해가 내년도, 2018년도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얼마냐? 지난 8월 29일 날 국무회의 통해서 429조 원, 뻑하면 조원이네, 그죠? 429조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거 정부 아니고요. 국회 통과가 돼야겠죠. 근데 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8조 5,793억 원의 지출 기준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26억 원이 증가한 규모고요. 네. 이 자금들 중에서 정부 지원 과제가 나오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자금을 몰라서 못 받아간다니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기업들한테 이런 자금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유용한 템은 무엇일까요? 네. 짜잔. 중소기업 CEO가 즐겨 찾는 정책 100가지. 네. 정부 지원 정책에는요, 금융 지원도 있고, 기술 개발 지원도 있고요, 인력 지원도 있고, 판로 지원도 있고, 수출 지원도 있고, 컨설팅 지원도 있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도 있습니다. 연합회님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정부 3.0에서. 이거를 이제 책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 이 책을 보신 적 없으시죠? 그죠? 이런 책 없으시죠? 그죠? 이게 정신 및 카페에
유용한 정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PDF 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PDF 파일로 다 올라와 있어서 이 전체 내용이 다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너비즈 메인비즈 확인제도, 우수 그린비즈 선정제도, 중견기업 확인 요청, 요령,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중소기업 확인 요령, 중소기업 범위 기준,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중소기업 지원기업 및 활용 시스템 등 다양한 중소기업 CEO들 알면 좋은 정책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잘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 카페에 들어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정신밀 카페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요 유용한 정보 코너 괜찮죠? 그죠? 제가 왜 이걸 만들었냐면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별풍선.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반복적인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좀 새로운 질문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잠깐 쉬면서 유용한 정보를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소개해봤고요. 다음 순서는요. 네. 막간 홍보 시간입니다. 네, 짜잔. 네. 저희 그 호텔에서 운영하는 큐피닷컴이라는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텔레비전입니다. 40인치 UHD TV고요. 제파라고 하는 브랜드, 중소기업 브랜드인데 이 패널은 삼성전자 패널을 쓰고 있어서 화질이 아주 좋아요.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이 이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선물로 TV를 사드렸거든요. 이 큐피닷컴에서 TV를 구매해가지고 사서 드렸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PB가 아니고 중소기업 브랜드죠. 이게 저희가 TV를 살때 보면 삼성이나 LG 같은 이제 대기업 브랜드는 그 브랜드 가격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성능은 똑같아요. 보통 그 기업들이 이제 그 기업들이 마케팅비를 쓰고 이제 브랜드 비용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비용을 중소기업들은 줄이고 똑같은 그 사실 TV는 잘라면 되잖아요. 근데 쓰지도 않는 기능. 네. 예, 집에 50인치 있어요. 예, 저 40인치 사서 드렸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가격도 굉장히 싸서 저렴해서 줬는데 이 40인치가 30만 원이 안 돼요. 굉장히 가볍고 좋아요. 그 UHD 화질 되게 좋고요. 굉장히 좋아요. 예. 제 앞에 지금 저기 있는 게 50인치인가 보네요. 네. 화질 굉장히 좋습니다. 네. 컴퓨터 모니터를 쓰기도 굉장히 좋고요. 네. TV에 필요한 꼭 필요한 기능 다 들어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와이드 TV 한번 보시고요. 혹시 TV 구입하실 때는 그 이제 브랜드 삼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 대기업 브랜드가 아니어도 성능만 좋은 TV를 사시겠다 한다고 하면 이런 걸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구입하실 때는 배송 메시지 란에 꼭 BJ 뭉치 추천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28만 9천 원이라고요. 28만 6천 원인가? 모르겠다. 28만 얼마였는데? 보여드릴게. 설마 뭐야? 아, 우리 큐피닷컴이 그 최저가 쇼핑몰인 거 모르시는구나. 설마라고 물어보시면 또 제가 보여드려야죠. 대박이라니까요, 대박. 여기 큐피닷컴이잖아요, 제가. 저희 여기 큐피닷컴에 뭐 아이스티도 팔고요, 음료수도 팔고요, 맛밤도 팔고요, 커피백도 팔고요, 이렇게 쭉 팔아요. 쌀국수도 팔고요. 여기에 보면 뭐가 있나 볼게요. 대박이죠. 디지털 메뉴에 들어가시면 TV가 있어요. 요거죠, 이거. 얘죠. 28만 9천원. 제파 40인치 FHD 아니 UHD. 울트라 HD FHD인데요. 28만 9천원이죠. 그죠? 맞죠? 네.
여기 보면 이거 화면 캡처가 돼요. 네. 삼성 A급 정품 패널을 탑재한. 네. FHD는 끝났다. UHD다. 뭐 돌비 사운드. 사운드 되게 좋아요. 그리고 되게 좋아요. 되게 진짜. 요거 캡처한 거 맞잖아요. 그죠? 진짜입니다. 이거. 이게 얼마냐? 28만 9천원. 그죠? 그리고요. 이것만 싼게 아니고요.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 바로 이겁니다. 삼성 초경량 노트북. NT900X3R 이란 제품인데, 이게 79만원이에요. 되게 가벼워요. 1kg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가볍고, 배터리 오래 가고, 되게 좋은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큐피타콤에 보면요. 되게 저렴하고 좋은 제품도 많이 있어요. 노건용 마이크 되게 싼게 막. 되게 좋아요. 저 노트북 쓰는데 아주 좋아요. 성능 좋아요. 영상 편집 잘 되고, 가볍고 되게 갖고 다니기 좋아요. 되게 좋아요. 방송에 쓰고 있는 이런 그 조명도 여기 있는 걸 파는 거고요. 되게 좋은 제품 되게 싸게 많이 씁니다. 이 마이크도 이거죠. 네. 18,900원짜리 마이크 쓰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예. 제가 하고 있는 이 카메라도 이겁니다. 93,900원짜리. 음료수 팔고 있고요. 그이 핫바도 팔고 있어요. 핫바 불고기 맛 프랑크 20개가 12,900원. 되게 싸죠? 이렇게 팔고 있어요. 쌀국수도 팔고 있고요. 큐핏에 장그 간장게장만 파는 게 아니라고요. 과자도 팔고 다 팔아요. 나중에 주스떡볶이 쿠폰도 팔아볼까 봐요.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이런 향수도 팔아요, 향수. 연합회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저희 향수를 누가 파는 줄 아세요? 이 향수를 입향수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BJ 쭈니님이에요. BJ 쭈니님이 향수 이야기 하셨잖아요, 처음에. 그죠? BJ 쭈니님이 파는 향수예요, 여기가 있는 게. 맞아요. 향수 쭈니님 파는 거 맞습니다. 이 향수 다 거기서 파는 겁니다. 하여튼 큐피타콤에 되게 좋은 제품 많이 있으니까요. 구입해 주시고 사실 때는 BJ 뭉치 추천이라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추천과제 순서입니다. 네. 오늘 추천과제는 무엇일까요? 네. 꼭 쓸게요가 아니고 꼭 사세요. 뭘 사실 거죠? 살때 뭉치라고 써주셔야지. 뭐 사실 거예요, 연합회님? TV? TV 괜찮죠, 그죠? 되게 가볍고 화질 좋고 좋더라고요, 네. TV를 한 번씩 산다고요? 아, 핫바 사신다고? 네, 감사합니다. 핫바 많이 사주세요, 네. 2017년도 9월 달에 나온 성장 촉진 작업, 시설 분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 과제고요. 2017년도 3, 4분기 기준 연리 2.5%네요. 그죠? 대출 기간은 5년 이내, 거치 기간 2년은 이제 이자만 낸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당 2억 원 이내에서 대출해 줍니다. 그 동일대금 대출 잔액을 한대 차감한 나머지에서 한도가 있는 경우 나오는 거고요. 상환 방식 거치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대출 금액 100분의 1에 대하여 한 달만 원금 균등 상환, 분할 상환입니다. 정부 자금의, 정부 융자 자금의 그 단점의 하나라면 기한을 연장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빨리 대환을 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요, 2019년 9월 소상공인, 그러니까 소공인 특화 자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역시 대출이고요. 2.7%는 연리. 네.
한도에서요. 예. 1,000만 원 이상. 예, 그쵸? 1,000만 원 이상 대출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수상공인 운전자금 한도 내에서. 이거 아, 그거는 시설자금이고요. 이거는 운전자금이에요. 네, 제조업일 경우. 네, 이게 이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뭔지 아시죠? 시설자금은 뭔가 장비 설치 같은 걸 하는 자금이고, 운전자금은 운영자금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20분 늦게 시작했더니 딱 20분, 저기, 50분 해버렸네. 네, 벌써. 네, 늦게 시작했더니 빨리 끝난 것 같죠? 제가 이제 또 다시 게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새 BJ가 언제 올까요? 저도 궁금해요. 안 오네요, 새로. 저랑 쭈니와 카이님이 열심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BJ 상가님이나 BJ 연합회님이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오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새 컨설팅 썰? 네. 아, 이거 원래 그 기업 얘기를 해주면 안 되는데요. 오늘 제가 강지원이 형과 같이 갔다 왔던 업체가요. 굉장히 재미난 기업이더라고요. 뭐냐면, Io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스마트폰 카메라로 몸을 스캐닝하면 어디가 아픈지 통증 지역을 체크해서 여기 나오는 이제 그 기기를 연결해서 붙이면 자동으로 침을 놔주고 통증 치료해줄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곳인데요. 약한 방을 활용한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굉장히 재미난 기업이고요. 조만간 강전 의원하고 협약을 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협약할 것 같고요. 네. 오늘 그리고 오후에 갔던 업체는 네. 그 안마 의자 있죠? 안마 의자. 안마 의자를 만드는 곳인데 여기가 의료기를 만드는 곳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몸에다 붙이면 자동으로 안마 해주는 안마 패치를 만드는 곳이더라고요. 예. 시흥에 있는 회사인데 네. 안마 패치를 만드는 곳인데 거기도 굉장히 좋은 제품 많이 만들어요. 우리가 흔히 만들 그왜 추석 명절 때 되면 부모님 선물 산다고 이렇게 목에 마사지는 안마기 같은 거 사잖아요, 그죠? 그런 안마기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예. 갔더니 그런 조교기 안마기 이런 걸 주로 그런 의료기, 의료생활기기를 만드는데 거기도 정부 자금 받겠다고 저희한테 상담 요청을 해와가지고 저희 그 신입 그저 아는 지도사분과 함께 가서 상담하고 왔는데 거기를 제가 왜 갔냐면 그 오늘 저랑 같이 갔던 그 전문위원님께서 전직 물리치료사세요. 전직 물리치료사 출신의 기업 아는 지도사다 보니 아시는 분들이 의료기기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미난 회사를 만나고 왔고 좀 전까지 그 회사 대표님이 이거저거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 쪽하고 컨설팅 협약 맺어서 만들 것 같고요. 잘 되면 저 협회에 그 안마 의자 하나 놔주세요, 협회장님. 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끝낼게요. 네. 지도사는 직업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모시려고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특허 감리사 분 계시고 보험하다 오신 분들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웨딩 컨설턴트 하시던 분도 많이 계시고 컴퓨터 프로그램, IT 프로그램 개발하시던 분도 많이 계시고 네, 굉장히 다양하세요. 네,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모두들. 그리고 경영 지도사에서 모시던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아, 조만간 떡볶이 집 하다 오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날이 오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합회님, 네. 제가 1년째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제 방송 끝나기 전까지 꼭 오세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 4, 3, 2, 1. 바이바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